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새벽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중에서 또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때문에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사마알미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런던 그 금속 거래소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재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크게 강세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마 알루미늄을 일주일 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8월 달에도 이제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때 한 4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크게 하락에 나와주고 있고 또 그중에서 코스닥 지수가 좀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도 있고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가장 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내일 좀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한다고 했을 때는 좀 빠른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시장 여파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소개해드렸고 또 후속주로 뭐 DNT라든지 GI텍 같은 LG 엔솔에 자동차 부품과 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배터리 3사에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 사마 알루미늄이 가장 알루미늄 관련 안에서도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또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은 갭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손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8%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보고 있는데 손절가를 24,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29,000원 돌파 시에 3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마 알루미늄은 손절가 24,000원으로 상향 조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가온칩스도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온칩스 다시 한번 보는 관점으로 삼성의 ARM 관련주로 또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 거의 40% 이상 급락이 나와준 상태에서 오늘 시장 여파로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가온칩스가 다른 반도체 섹터나 다른 이제 여타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비교적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3개월 이후에 최근에 보호 예수 물량이 충분히 출회된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상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또 가온칩스가 반도체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주도주의 어떤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투자 확대 또 ARM을 만약에 인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60% 이상인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에 없어서는 안 될 또 그리고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가온칩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에 낙폭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 여파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대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19,2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19,300원, 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23,700원 돌파 시에 25,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온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려나갈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LG 엔솔에 이어서 오랜만에 또 대형주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현대 오토 에버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 에버 자율주행 관련주로 오늘 시장에서도 3%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6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현대 오토에버는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1단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올 여름 베어마켓 랠리의 주인공이 태조 이방원이었다면 이제는 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그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속도 더 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뭐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그룹 계열사이기도 하고 사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은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고 또 따라서 현대차도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 18조 가까운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핵심 수혜주로 앞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현대오토 에버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미래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드론, 각종 어떤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된 산업에도 소프트웨어가 가장 핵심 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돼서 현대오토에버 일단 안정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차량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플랫폼으로 네.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현대오토에버는요.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오늘 18조를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새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에 사실 소프트웨어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또 친환경 자동차, 또 자율주행, 또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스마트카로 전환되면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또 스마트 모빌리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요.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가 중요시됐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특히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핵심인데 운전자의 어떤 두뇌를 첨단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대오토 에버가 가장 핵심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강화되면 최근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다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요. 이제 현대오토 에버의 어떤 기술력이 앞으로는 지금 자동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이게 계속해서 확장 범위가 커집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뭐 로봇 또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안에도 당연히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거 외에도 뭐 자율주행 또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많은 어떤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한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OS를 계속해서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오토 에버가 현대자동차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 계획에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상 현대차 그룹 회장도 지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도 미래 모빌리티를 또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로봇과 또 자율주행,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현대오토 에버가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오토 에버를 가져왔습니다. 네, 성장이 본격화되는 현대오토 에버, 오늘 시장에서도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시장의 급락장,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좀 확실하게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4% 가까운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돌파 가능하고 3단까지도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1단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10만 7천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만 9천 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12만 9천 원,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13만 8천 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도 1단을 넘어서 3단까지 시원하게 달려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비캠 하면 폐배터리 시리즈에도 수익률을 엄청나게 자랑을 맞습니다. 했던 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세비캠 오늘 시장에서는 2%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12만 9,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세비캠은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세비캠도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시장이 뭐 적당히 밀려야죠.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지나치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다만 오늘 수급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시장의 어떤 기대치 자체가 지금 월가 예상치도 지금 CPI 지표가 8.1로 나와주고 있는데, 전월과 동일한 전망치를 낸 만큼 약간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번엔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차 전지 성장에 힘입어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폐배터리 산업이고, 또 2030년 이후에는 전기차 또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게 폐배터리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 일단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네. 시장도 더욱더 커지고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자원순환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세비캠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성일 하이텍과 같이 트렌드 선전 전략으로 말씀드려서 거의 60% 가까운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차이 매물이 출회됐다가 지금 최근에는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상장된 기업이고요. 2001년도에 설립된 재활용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에서 나오는 폐산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폐배터리 사업 경우에는 가장 2차 전지 소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분해해서 전구체 복합액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LG화학과 고려아연 합작 공장에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소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극재고, 양극재를 재활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었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업계 최고 수준의 유가금속 회수율과 또 그리고 이제 공정 간소화를 바탕으로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이고요. 또 LG화학과 고려아연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10년 동안 전구체 복합액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최대 수혜 섹터인 배터리 3사고, 또 배터리 3사에 전구체 복합액을 또 공급하고 있는 세비캠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연간 30에서 40% 이상의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땐 당연히 폐배터리 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타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폐배터리 관련 섹터들이 낙폭이 제한적인 이유도 바로 그 이유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도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어떤 이제 2차 전지 소재 또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세비캠 다시 한번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세비캠 또 8, 9월에도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을 네.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세비캠 같은 경우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거의 50% 이상의 큰 수익이 났다가 최근에 시장 여파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 굉장히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피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뭐 직전 고점 부근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캠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1만 5천 원 라인 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이나 또는 11만 후반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4만 2천 원 라인 때, 돌파 시에 15만 4천 원 라인 때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다시 한번 보는 세비캠 가져와 네. 주셨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끝난 후에 예정된 공개 방송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현재 뭐 미선물은 0.2%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니케이 증시라든지 또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0.23% 정도의 마이너스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뭐 반대 매매가 좀 출회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급적인 요인으로 국내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이 나왔던 것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CPI 지표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낮고 월가 예상치가 3개월 연속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번에 CPI 지표의 8.1%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CPI 지표가 미리 보는 FOMC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 지표가
9시 30분에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지금은 어떤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 30분에 자세하게 핵심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9시 30분에 유튜브와 MBN구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